그래서 제가 맛있어 이랬더니 아빠가 나 이제 요리하네 앞으로 누가 요리하나 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이랬는데요 제가. 그러니까 아빠가 거봐 아빠 요리 잘하지? 아빠 가수하지 말고 요리사 할 걸 그랬나?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니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야. 애스럽게. 아니 말고. 그래 아무튼 간에 그저 엄마 아빠도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살짝 삐질 때는 뭐 있는 거예요. 있어요. 그죠? 당연히 있죠. 자 다음 한번 볼까요? 엄마 없이 살래? 엄마가 호두염이 걸리셔가지고요 약간 10개도 넘게 드시는데요 근데 제가 엄마 말 안 들을 때마다 너 엄마 없이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혼자 살 수 있어? 그러셔가지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. 예은이 형 엄마가 진짜 막 없어질 것 같아요? 네, 엄마가 일하러 가신다 그러고요. 10시 넘어서도 안 들어오시면 엄마가 나 몰래 도망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요? 무서워하긴 하는구나. 네.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나 봐요? 그러니까 요즘에 리원이가 사춘기가 약간 왔는지 말을 약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사업하랴 요즘에 뭐 일하랴 애들 보랴 바쁜데 몸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후두염인데 이게 만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아팠으면은 참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제 얘한테 약간의 협박을 좀 했죠.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? 이렇게 했더니 근데 그게 조금 무서웠던가 봐요. 근데 그건 협박이잖아요. 아, 협박은 아니고 너가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이 섞인 바람이죠. 거지. 그러면서 500대 때리신 거예요. 저기요. 저기 몸은 지금 괜찮으신가요? 약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때문에 좀 집안에 비상이 좀 났죠. 남편이 목 빨리 나라고. 괜히 안 누워도 되네. 누워있어 이러고. 뭐 몸에 좋다는 거, 목에 좋다는 거, 뭐 고사리, 뭐 수정과 다 끓여가지고 받치고. 지금 안녕하시 자랑하시네요. 아, 그러고 있어요. 아, 에휴, 진짜. 리언이 엄마한테. 말 잘 듣는다고 그래요.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요. 엄마가 사라진다도 하지 말고 500대도 때리지 마세요. 500대. 후두염이 그게 사실 몸살 기가 와서 또 후두염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. 네. 500대씩 때리면 몸살 납니다. 알았어, 리원아. 그러면 리원이가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겠다 약속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 그런 얘기 안 할게. 혼나도 된다.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. 아, 뭐야? 아, 이거. 자, 다음에 누굴까요? 자, 싸움에 끼어들 때. 얘기해보세요. 저희 엄마는요, 거리를 지나가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꼭 끼어들어서 말리시거든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그냥 거리를 지나치면 되지? 왜 꼭 끼어들어서 싸움을 말리는 걸까? 그러다가 엄마가 다치면 어떡하지? 하고 막 무서워요. 엄마가 언제 싸움에 끼어들어요? 저번에 엄마랑 저희 셋이서 수영장에 갔었거든요. 네. 거기서 어떤 아줌마 둘이서 서로 그늘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 아줌마들한테로 가더니 여기 어린이들도 많고 가족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아줌마들은 안 듣고 막 싸우다가 결국엔 때리면서 싸웠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직도 엄마 그 옆에 있어서 제가 엄마 맞을까봐 무서웠어요. 하여튼 그 그늘이 문제예요. 그늘이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늘이 여기 있었던 그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. 싸움이 났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. 애들 보는데 얘네들 본보기가 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들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은 네. 저는 꼭 그럴 때 싸움을 이렇게 딱 말리는 그런 게 발동하더라고요. 가윤이 형도 엄마가 싸움에 끼어든 거 본 적 있어요? 네, 저번에요. 아저씨가 할머니를 스치기 위해서요. 싸움이 났는데요. 엄마가 싸우는 걸 보고 아저씨한테 이보세요. 그쪽이 잘못하셨잖아요.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. 그래서요. 아빠도 없는데 아저씨가 엄마를 때릴까 봐 엄청 무서웠어요. 남자한테도
네, 나도 무서웠어, 가연이. 그럼 가연이 형은 엄마가 다른 사람 싸움할 때 안 말렸으면 좋겠어요? 네,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